세종대학교 건축학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 대학 중 선도적으로 10년이 넘도록 건축학 교육 국제 인증을 받아온 학과입니다. 건물은 물론 공간 환경에 대한 계획, 설계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건축 전문가가 되기 위한 예술적, 공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학문이 바로 건축학이죠. 빠른 시간에 건축학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설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 전용층으로 강의실 2개 층을 운영 중이고 개인 전용 설계 좌석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형 제작실, 디지털 장비실 등 다양한 실습 공간을 통해 예비 건축인들의 창의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기술 나노신소재공학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전기전자, 우주항공, 의료, 에너지, 자동차,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21세기 핵심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신소재 개발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죠.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우주항공 부품, 수소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작은 비행체 속에는 우주항공공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과 자율항법, 그리고 영상 정보 및 데이터 링크에 해당하는 전자통신기술, 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융합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지능형 드론 융합전공은 수많은 기술이 합해 만들어지는 자율비행체의 기술 혁신의 주인공이 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교육입니다. 학문적 지식,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실무적 융합기술 개발 경험에 상박자를 고르게 갖춘 자기주도형 과학기술 전문가가 탄생되는 학과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해도 멀리하고 싶은 과목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분야가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땅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중력,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아침을 주는 태양의 핵융합까지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학물이 바로 물리학과 천문학이거든요.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에서는 26분의 전임 교수진이 자연의 근본이 되는 소립자 연구부터 빅뱅과 우주의 진화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연구하는 곳으로 국제 공동 연구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응용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활약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생명시스템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은 다양한 생명자원의 다양한 현상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식품에 관련된 생산부터 가공, 안전성, 화학작용 및 기능분석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미생물학, 화학, 물리학, 농업과학, 공정공학 등 여러 가지 학문과 접목된 종합응용과학이죠. 최근에는 푸드테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산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식품 관련 공공기관, 생명공학연구소, 푸드테크 관련 업체 등 폭넓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